자, 이 시간에는 2017년도 제4회 토목기사 실기 기출문제 해설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문제 6번 되겠습니다. 그런데 자, 히스토그램이 있는데 자, 우리가 품질 관리에서 히스토그램이 나오죠. 그런데 하함 규격치가 있습니다. 그게 25.6 메가파스칼이고, 예. 평균치가 27.6 메가파스칼 되었습니다. 그리고 표준 편차가 0.5다라고 하는 것, 예. 자, 이 문제의 조건만으로서도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바로 편측 규격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한치와 평균치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하한과 상한치를 준다면 뭐다? 그때는 양측 되겠죠. 사실은 이 조건이 없다 하더라도 이 조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편측 규격이다라고 하는 것은 알고서 여러분이 뭐다 이때 구해야 되겠죠. 결과 이것을 갖다가 정리해 보니까 간단한 공식에다가 데이터 대입하면 되겠죠. 이때 하한 규치 그다음에 평균값 그다음에 3 시그마가 되겠죠. 그래서 시그마는 표준 편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니까 1.33으로 그렇게 계산되었다라고 하는 것. 예. 이때 양측일 때는 뭐다? 상한과 하한이 되겠죠. 예. 그러면 양측 참고로 이때 양측 규격일 때는 뭐다? 이때 그때 그래서 공정지수 CP를 한다면 이때 상한하고 그다음에 한 있죠. 예. 여기에서 누가 이제 이때 시그마의 양치일 때는 뭐다? 존엄의 뭐다? 두배 해서 6 시그마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때 편차 규격이므로 3 시그마로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예. 간단한 계산 문제니까 이런 것들은 쉽게 득점해야겠죠. 예. 자, 다음 문제 14번입니다. 콘크리트를 결국 2층 이상 나눠 타설한다는 거. 1층 치고 그다음에 이때 자, 이때 이렇게 됐는데 뭐다? 1층 치고 뭐다? 1층 치고 또 이때 2층을 이렇게 쳐야 된다는 것을 말하죠, 이때. 쳐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나누어 타설할 때 상층 콘크리트 타설 원칙적으로 하층 콘크리트 굳기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해야 되겠죠. 예. 안 그러면 이때 콜드 조인트가 생겨 버리겠죠. 예. 그래서 굳기 전에 타설해야 된다. 상층과 층 일체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때 그렇죠. 이 오늘 이제 콜드 조인트가 발생토록 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의 시공구역 면적 또는 뭐다 공급 능력 허용 시간 단위 등을 정한다. 이때 이제 여기 이제 문제 포인트죠. 이어치기 허용 시간이죠. 이어치기 허용 시간의 간격 되겠습니다. 네, 그 표준값이 있죠. 자, 25도 초월 때마다 일단은 2시간이죠. 25도 초월 때는 2시간 되고, 예. 그다음에 25도씨 이하일 때는 이때 2.5시간 되겠습니다. 이때 저 온도가 높으면 빨리 좀 치고, 그다음에 또 낮으면 25 기준으로 낮으면 약간 30분 정도 넣어줘도 감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죠. 자, 그래서 이어치기 허용 시간 간격과 그다음에 또 이때 여러분들, 이 이어치기 허용 시간 간격, 예, 25도씨 초과 시에는 2시간, 그 다음에 2시간 간격, 그 다음에 25도씨 이하였습니다. 2.5시간, 그러니까 2시간 30분 반을 말하겠죠, 이때. 그래서 이 경우하고, 예, 그 다음에 참고로 이제, 자, 정답은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때, 자, 바로 이 부분이죠, 이때. 콘크리트 비비기로부터 뭐다, 이때, 예, 타설 끝날 때까지 하죠. 비비기에서 타설이 끝날 때까지 시간이 되겠습니다. 때는 25도씨 이상이죠, 이때. 그래서 이것도 제가 여는 거 어떻게 할수 없죠. 이거는 25도씨 초과고, 이거는 이하입니다. 네. 기준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죠. 초과하고 이하인데, 자, 이건 또 이때 이상과 미만 되겠죠, 이때. 되고, 그 다음에, 비비기에서 타설까지는 뭐다? 1.5시간, 1시간 반, 그 다음에 2시간, 예, 30분 되겠죠. 그래서, 그 시간 내에서 뭐다? 다 일단 타설 다 완료하라는 것이죠. 또, 그 다음에 끝나난 뒤에 이제 사실은 뭐다? 곧바로 30분 이내에, 그러니까 이게 아까, 이게 2시간이고, 이게 2.5시간이니까, 이게 아까 1.5시간이죠. 그러니까 30분 이내에 바로 또 이어치기 들어가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1층이 끝나고 난 뒤에 뭐다? 이게 이제 한 층이 끝나고 난 뒤에 뭐다? 다시 여기까지가 1.5시간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다시 작업을 시작할 때는 뭐다? 결국 이때 바로 이때 요 시간 텀이다. 시간 텀이 2시간 이내에 들어야 되니까 뭐다? 이걸 포함한 2시간은 결국 뭐다? 끝나고 타설 끝나는 뒤에 뭐 30분 이내에 타설하라 이 말이죠. 됐죠? 그것을 말합니다. 자. 그래야 콜드 조인트가 생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비비기에서 타설까지 시간하고 그다음에 허용 이어치기 허용 시간 단계하고는 구분하라는 이야기죠. 결국 30분씩 차이가 나는 거죠. 30분씩 되죠. 하고 그다음에 뭐 좀 또 약간의 그 표현상 차이는 있지만 뭐다 어쨌든 초과 이하로 되기 때문에 이상과 그다음에 또 미만하고 좀 구분을 하시라는 이야기죠. 그럼 뭐 제가 어떻게 하시는 부분도 아니겠죠. 이때.